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월드 주간 뉴스 앵커 실키입니다. 2024년 8월 1일 아산교원 연수원에서 굿모닝월드 플래그십이 개최되었습니다. 플래그십은 1박 2일간 진행됐다고 하는데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용으로 참석하는 세미나가 부족했다는 걸 제가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 사업에서도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대, 40대, 50대들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주요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3050이 더 집중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알고 제대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유입하자. 제가 1000번을 얘기하고 10000번을 얘기해도요 지금 오늘의 주제 잘 보세요. 스스로를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박경현 부회장님의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많았어요. 니캉 내캉 인생을 바꿔보자. 네트워크의 결론은 그거 아니야? 꿈을 이루어보자. 스스로 배우고자 할 때 성장하고요. 스스로 뭐 하고자 할 때? 배우고자 할 때. 그러니 이런 자리는 꿈에서도 뭐한? 참석하고 싶은 자리. 이번에 처음으로 플래그십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사실 오기 전날 병원에서 밤 10시에 근무가 끝나서 서울에서 새벽에 내려오는데 사실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박경현 부회장님의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 스스로를 제안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김선명 대표이사님의 그 강의가 오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울렁거림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미래, 그 선택을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아 오늘은 진짜 찐 사업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천영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행동 지침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생일에 선물을 얻은 것처럼 오늘 좋은 기회를 이 기회가 내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은 그런 날이었어요. 이번 플래그십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저희 헤어룸 그룹에서는 1박 2일 세미나 때 미리 팀 구호도 정하고 팀 노래도 정하고 참석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플래그십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어떤 분은 또 응원 도구도 준비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구호도 만들어 주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헤어룸 그룹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참여해서 저희가 또 1등
그룹으로 상을 받게 돼서 또 너무 기쁘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나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돕는 방법도 배웠고 또 미래의 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또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헤오룸 그룹은 12명의 참석자가 전원 석세스 랠리와 여행 세미나에 참석할 거고요. 본사가 이렇게 사업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저희 사업자들은 본사가 정하는 방향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헤오룸 그룹은 늘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룹이 될 거고요. 그 결과 또 최고의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멋진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래그십 세미나는 2025년 해외 초청 세미나와 석세스 랠리에 참가하기 위한 열정을 다시 한번 꺼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자격을 성취하셔서 2025년 석세스 랠리와 해외 초청 세미나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4년 7월 우수 그룹 1등에 GS파워 그룹이 선정되었습니다. GS파워 그룹은 2회 연속 우수 그룹 1등을 해 많은 사장님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GS파워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남숙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월드 사업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플래그십 세미나 끝난 날이네요. 제가 플래그십 세미나에 오니까 그 열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들의 꿈, 특히 랠리라는 그 현장과 그다음에 우리 푸꾸오카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희망과 갈망과 꿈이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열정을 토해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 GS파워 그룹은 지금 15명 목표인데 15명 플러스 지금 한 번 스페셜 마스터, 스페셜 가신 분들이 다섯 번을 더 찍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명인데요. 대표사님 그러셨어요. 130명 정도가 비행기를,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제가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요.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뭉쳐가지고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어요. 우리 그룹원들을 믿습니다. 우리 그룹원들 화이팅 하시고요. 전체를 통해서 제스 파워그룹 포함 굿모닝월드 사업가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리치스타 그룹 정태자 박순기 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장님은 약 30여 분간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리치스타 그룹 정태자 박순기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정태자 사장님은 가족 사업의 장점과 파트너 사장님과의 소통 노하우에 대해 박순기 사장님은 사업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과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두 분의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식들의 얼굴을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굿모닝월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서로 꿈을 공유하고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늘 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신바람나게 사무실을 향해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칭찬과 격려로 긍정의 마음으로 항상 좋은 얘기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반대하던 남편분도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많은 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공감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굿모닝월드 사업을 하면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절대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짜인데요. 굿모닝월드 사업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공짜 없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초행동 여섯 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절대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초행동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절대 없는 것 두 번째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만 알자고 한 얘기가
둘 빼고 모두가 알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험담을 한다거나 뒷담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업에서는 독입니다. 따라서 명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파트너 사장님 앞에서 스폰서님 험담하는 거 그거 하시면 그룹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세상에 절대 없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정답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정답을 정답이 없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고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찾아낸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결국에 끝까지 해보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굿모닝월드에서 성공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세 가지 명심하시고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리치스타그룹에서 모녀지간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태자 박순기 사장님이 앞으로 굿모닝월드의 대표 모녀지간 사업가로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S파워그룹 김동익, 김은조 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장님은 약 30여 분간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S파워그룹 김동익, 김은주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김동익 사장님은 굿모닝월드의 매력과 가치, 그리고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점을 김은주 사장님은 초청 노하우와 부업과 미팅 방법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두 분의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가장 그 가치를 두고 싶고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나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사업은 자기 자본 없이 그 사업의 크기를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 뭐 1, 2억은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굿모닝 월드 사업은 그런 자본 없이 나의 노력만으로 아주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굿모닝 월드의 가장 큰 가치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해지고 또 그 건강해짐을 넘어서 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강함 속에서 그 사업을 그 건강 사업을 하면서 나도 건강해지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그 가치가 가장 큰 우리의 사업 가치가 우리 굿모닝 월드의 사업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청을 잘하는 비결은요. 일단 이 비전을 주려고 할 때 내가 그 당시에 필드에서 비전을 주려고 하는 데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필드에 나가면 제가 비전 제시를 하기보다는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을 되게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예비 사업자든 아니면 파트너 사장님이 소개한 어떤 예비 사업자 신규를 만났을 때 그분이 원하는 게 뭐고 그분한테 필요한 게 뭐고 그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일단 갖고 그 질문을 할 때 취재하듯이 하지 않고요. 칭찬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으면 연금 준비는 정말 되셨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가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술술술술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의 니즈가 캐치가 됐을 때 그 캐치된 니즈를 가지고 이분이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줄 수 있다는 어떤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초청을 못했어요 하다 보면 자기가 가서 비전 제시를 다 하고 그분들이 궁금할 게 없어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그런 확신을 주고 오실 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 프로그램 또는 스폰서 또는 세미나로 초청을 하게 되고 그 하게 될 때 그분이 아 내가 거기 가면 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할 때 나의 자세나 그리고 나의 확신이 있어야 그분이 그럴 수 있겠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자세와 복장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또는 또 거기에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GS파워 그룹에서 더욱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두 분의 사장님이 앞으로 굿모닝월드를 대표하는 리더이자 성공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GS 하모니 그룹 이명재 대표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셜 모닝 프레이너 이재진입니다. 네, 코로나 초기에 제가 건강과 관계된 사업을 동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개업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방문하셨는데 건강에 아주 탁월한 제품이 있다고 그리고 투자금도 들지 않는 사업이 있으니까 꼭 제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지인분에게 전화가 오셨고 그 당시에 GS 파워그룹이었는데요. 대표님과 미팅 약속을 잡아놓으셨다고 꼭 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러저런 일이 많았는데 평상시에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지인분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방문하게 되어 이남숙 대표님을 통해서 실크 아미노산도 처음 먹어보고 그리고 굿모닝 월드 사업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굿모닝 월드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는 실크 아미노산의 우수성과 탁월성 때문입니다. 아미노산과 단백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야,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아미노산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소재라면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굿모닝 월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동생과 시작하면서 몇천만 원의 투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굿모닝 월드는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하면서 또 생활에 필요한 자가소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굿모닝 월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00% 공유 마케팅 때문입니다.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비전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굿모닝 월드는 타 회사와 다르게 자가 매출 공유 100% 그리고 능력 공유 100% 그렇게 모든 이들의 능력을 100% 공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굿모닝 월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기초행동은 자신감과 연결됩니다. 기초행동을 할 때는 내 어떤 사업적인 자신감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 꿈과 또 목표에 대한 어떤 열정과 또 추진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 힘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신감이 낮아지고 또 사업적인 추진력도 저하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초행동은 자신감입니다. 기초행동은 자신감과 연결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게 자신감이잖아요. 이 자신감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기초행동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기초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게 되고 또 내 꿈과 목표에 대한 어떤 열정과 추진력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행동이고 기초행동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이 사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추진력을 준다. 그래서 기초행동은 추진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너무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좀 많이 확장되고 우리 굿모닝 월드에 훌륭한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 사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전받고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삶의 기술을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굿모닝 월드를 하기 전에는 제가 꿈을 잃고 살았더라고요. 꿈을 잊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굿모닝 월드를 만나서 저는 다시 꿈을 꾸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꿈꾸는 다락방도 굿모닝 월드를 만나기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꾸는 자리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에게는 그 책을 추천하고 꿈을 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저는 꿈꾸는 자리로 돌아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제가 꿈꾸는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제가 성공자의 언어 그리고 부자의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큰 변화이고요. 또 가족들에게 제가 성장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제게 일어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망설이실까요? 그것은 확신이 없어서시겠죠. 확신을 얻으시려면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굿모닝 월드는 자가 소비만으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지금 시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혁명 시대고 소비자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 월드의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굿모닝 월드를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굿모닝 월드 사업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사업 설명을 다섯 번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1분 건강 이승래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엉덩이 근육을 좀 강화시킬 훈련을 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이 볼륨감도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이 이 허리 부분이라든가 또 다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힙 브릿지라고 그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20개 정도를 해서 한 3세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하나. 다운. 둘. 다운. 셋. 다운. 넷. 올라가서 힘 엉덩이 꽉 주세요. 다운.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정도 힘 꽉 주고. 내리고. 여덟, 내리고, 아홉, 최대한 높이 올려요. 내리고, 열, 마지막 열 개. 하나, 다운, 둘,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엉덩이 힘줘야 돼. 다운, 여섯, 다운, 일곱,
다운. 여덟, 힘주고. 다운. 아홉. 다운. 열. 그만. 자, 이렇게 약 1분 정도 쉬시고 다시 2세트, 3세트. 좀 괜찮다라면 뭐 한 세트 더 해서 4세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석세스 비디오입니다. 사장님들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거절과 좋지 않은 말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사장님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잘 진행해오고 계십니다. 타인의 말을 새겨듣지 말고 사장님들만의 길을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자기 잠자는 시간, 자기 먹는 시간, 자기 먹는 양 이런 것도 컨트롤 못하면서 내가 내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할 것이며 내가 내 영역의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내 편이 돼? 내가 나도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기운이 내 편이 돼? 어떻게 해야 돼?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해주세요. 겉으로 까놓고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보여줬을 때 나의 꿈이 이겁니다. 나의 목표가 이겁니다. 라고 적어도 당당히 밝힐 수 있을 정도는 노력을 해줘야지. 자기의 꿈이 뭔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꿈이야? 꿈한테 미안할 일입니다. 꿈한테 부끄러울 일이라고. 미래 자기 자신한테 미안할 일이고. 그래서 자기의 꿈을 당당히 밝히는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미친 듯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하니? 내일 죽어도 못해.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여러분, 하루 경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365번의 습관으로 누적되고 그 습관이 누적되게 돼서 10년 후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깜짝 놀라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경쟁력이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그 하루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하루 가치에 달려있고 오늘 하루 경영에 달려있어요. 인생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일수록 꼭 여름휴가 때 책 읽는다는 계획을 세우지. 여러분, 어제 못한 일은 오늘 죽어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어제 했던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어제 안 했던 일을 오늘 한다라는 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영원히 싸울 것인가? Fight forever. 영원히 싸울 것인가? 아니면 벗어나서 온전한 내가 될 것인가? Exit the fight and the be myself. 영원히 비교하며 싸운다? 이건 지옥불이야.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 주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집중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더 집중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내 내면의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이 뭘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나를 이겨.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야.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성공이 나타나는 거야. 자기보다 항상 나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가 나는 공부를 못한다. 자기보다 말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가 나는 말을 못한다. 자기보다 달리기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가 난 달리기를 못한다. 자기보다 키 큰 애하고 비교해가 나는 키가 작다. 이렇게 늘 비교를 난 사람하고만 비교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또 어쩌면 훨씬 더 많은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를 늘 난 사람하고 비교함으로 해서 자기 부족, 자기 비하가 생긴다. 옆에 친구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만 이해하지 말란 얘기야. 실제로 나중에 보면 각자의 길에서 각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 나를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초점을 맞춰라. 남을 절대로 보지 마라.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어차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지. 근데 그 행복을 대부분 늦게 찾아요. 빨리 찾으면 참 행복한 건데 그것도. 한 30대의 행복의 방법을 찾으면 정말 행복한 거고 대부분 못 찾고 죽기 전에 찾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죽을 때 하는 그 후회가 그런 거래잖아. 남들 생각하지 않고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걸. 그러면서 보통 돌아가신대요. 얼마나 서글퍼요.
80년 인생, 90년 인생, 100세 인생을 남들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거야. 남의 시선에 맞게, 남들이 얘기하는 출세의 길을 가면서, 남들이 얘기하면 잘하는 결혼, 강남에 있는 30평대 집에 뭐 이렇게 사는 그런 남들이 얘기하는 그 시시콜콜한 그 천박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오는 거야, 인생을. 그걸 평생 생각하면 그게 다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만 인생이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야. 어떤 일을 찾더라도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일만 찾아놓으면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그곳에서 성공을 하든 말든 열정을 쏟아본 일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전 지구상의 5% 안에 드는 거예요. 5% 안에 드는 행복을 맛본 거야. 평생 못 찾고 죽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래요. 그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야. 그리고 좋은 영향으로 갈 거야.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인생을 어떻게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살자. 사장님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세상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장님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굿모닝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나긴 터널 속을 어딜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어도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믿고 나가야 해. 지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그대로 간직해온 내가 가야 할 길. 이제 상관하네 주변의 시선, 나를 향한 모든 것은 단지